안녕하세요. 성호 육리장입니다. 여기는 토란 심었던 자리인데 이제 토란을 캐고서 이제 10월 말경에 여기다 이제 시금치를 심었습니다. 근데 그냥 퇴비만 한 푸대 그냥 뿌리고서 석회 조금 뿌리고서 이제 마늘 비닐로 그 쓰다 남은 거 이제 멀칭을 조금 해고 그냥 조금 심어봤습니다. 요거는 이제 먼저 조금 심었는데 저 윗밭에다 이제 두 군데다 시금치 심어서 전번에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토란 캐고 이제 저쪽 산에 심은 거보다 한 10일 정도 일찍 심었습니다.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아주 그냥 뿌리를 완전히 잡아서 아주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도 물론 이제 보이게 심었으니까 하나씩 이제 두 개짜리 잘라서 이제 먹어도 되는데 이제 요 정도 되면은 추위에 시금치는 굉장히 강하니까 이제 하루가 다르게 매일 크면은 이제 며칠만 더 있으면 시금치가 더 크게 되면 이제 분량도 더 많고 그래서 이제 시금치를 이제 뜯어서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때 만약에 씨를 심었다면 이제 좀 나가지고 이만큼 이파리 한두 잎 나왔을 텐데 그래도 이제 시금치 모종을 트레이다 많이 해놨더니 여기다 그냥 여기 몇 판 들어갔지? 세 판 들어갔나? 네 판 들어갔나? 여기다 이렇게 심어놨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라도 이제 저희 집 모종도 팔지만 이제 모종이 이제 없을 때는 그냥 저기 트레이다가 시금치 씨를 한 세 톨씩 넣어가지고 한 달 키워서 심으시면 이제 앞에 작물이 있을 때 작물 이제 그거 다 수확하고 하려면 늦으니까 수확하시고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그냥 저 트레이 털어가지고 꾹꾹꾹 눌러놓으니까 이렇게 잘 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처음 한 게 아니고 작년에도 이제 해봤는데 이제 봄에 가면 막 시금치가 이만큼씩 커가지고 몇 포기만 잘라도 엄청 크고 그래서 또 이것이 이제 겨울 나게 되면 시금치가 단맛도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. 근데 이제 시금치를 선택하실 때는 이제 이렇게 이파리가 넓적넓적한 시금치가 이제 종이 봄에 빨리 안 나오고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이름이 뭐라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네. 요거는 이제 시금치가 이제 일반 종자보다 조금 이제 비싼 건데 역시 이것도 이제 추대가 빨리 안 되는 시금치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이파리가 동글동글하고 이제 넓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시금치 씨를 선택하실 때는 잎을 좀 넓은 거를 이제 씨를 사셔서 이렇게 심게 되면 이제 봄에 추대가 이제 빨리 안 되고 오랫동안 이제 시금치를 뜯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 이제 마늘 비닐로 토란 캔 자리다가 이게 깔고서 집에 이제 시금치 모종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몇 판 갖다 툭툭 털어서 꾹꾹 눌러놨더니 이제 비 한 두 번 맞더니 이제 시금치가 이제 색깔이 녹색으로 잘 뛰면서 하루가 다르게 잘 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부터라도 이렇게 조금씩 해보시면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예쁘지?